일단 홈 2연전 연전이었는데 그거를 잘 이겨내고 좀 승리할 수 있어가지고 좀 너무 기뻤던 것 같고 모든 선수들 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긴 경기라서 더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 팀은 지금 12명 다 전원 선수 다뛸수 있는 구성이라 저희 감독님 코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걸다 쏟아붓고 힘들면은 얘기하라고 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제 모든 선수가 코트에 있을 때좀 모든 걸다 쏟아붓고 좀 이제 쉬었다 갈때또 다른 선수들이 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저희 팀의 좀 강점인 것 같고 저희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슛감은 좋았고요. 어제 경기도 사실 첫 슛을 좀제 밸런스대로 못 쏴가지고 약간 좀두 번째 슛도 흔들린 감이 있었는데 저의 임무는 일단 좀 수비에서 좀 많은 걸 공헌해야 되는 선수고 그 수비를 통해서 좀 찬스가 났을 때 슛을 넣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크게 개의치 않았고 일단 좀 팀에서 원하는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그 감독님께서 그 하프코트 때 강조하셨던 부분은 일단 3점을 맞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3쿼터에 좀 저희 수비를 하지 않아서 좀 3점을 허용했던 게좀 3쿼터에 좀 많은 점수를 줬던 것 같고요. 일단 항상 감독님께서는 이제 기본적인 거를 강조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를 좀잘 이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결과를 좀 맞은 것 같습니다. 오늘 경기 MVP는 저는 이제 모든 선수 다 MVP인 것 같습니다. 그 연전이어가지고 좀 체력적인 부담이 있었는데 모든 선수가 한발더 뛰었고 좀 코트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다른 선수들이 들어갔을 때좀 부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누구 한 명을 뭐 꼽으라면 저는 뭐 프림 선수가 혼자서 지금 계속 경기를 뛰고 있는데 지치지 않는 좀 에너지가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프림 선수한테 좀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MVP 주고 싶습니다. 일단 저희 홈 경기를 정말 기다려 왔거든요. 근데 역시나 저희 홈 경기장에서 경기를 뛰니까 많은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더 신나는 농구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좀더 경기장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경기력으로 좀 보답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점프볼, 점프볼.